사실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제가 중첩되는 사건은 마가복음에 강해했던 내용을 한번 읽거나 듣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맞닥뜨리는 공통점은 뭐냐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마가복음의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늘 새롭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에 늘 제가 역부족이라는 사실 앞에 항상 좌절을 하죠. 오늘 밤에도 오직 성령께만 맡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장은 뭐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열두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첫 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러분, 우선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갈릴리에서 두 번 폭넓게 사역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세 번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저 머물렀던 기간이라기보다는 사역 기간이라고 칠 수가 없는 게 잠깐 들렀던 차원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번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네 명의 핵심 제자들과 동행한 방문이었고 두 번째 방문은 열두 제자들을 동행시킨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릴리 사역을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잘 정의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마가복음 기자는 처음으로 사복음서의 기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다기보다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갈릴리 사역을 굉장히 좀 세밀히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나라의 성격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킨 12명에 대한 부탁의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일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꼭 유념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함께 제자들과 동역을 하셨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리고 주님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런 줄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내시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1절서부터 5절까지는 그들을 보내시는 사역 그리고 6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행했나 정도로 구분을 해서 오늘 설명은 9절까지 보는 걸로 마칠까 합니다. 자, 우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두 가지를 주셨네요. 뭘 주셨어요? 첫째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두 번째는요,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권위만 있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기 뒤에 이제 맞물려서 등장을 하는데 헤롯입니다. 헤롯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었죠. 근데 그 헤롯의 권위는 뭐가 빠진 권위였습니까? 능력이 배제된 권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보통 우리는 권력이라고도 하죠. 그냥 권력만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상태와 내용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주시면서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선교의 내용 속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은 이제 전문 사역자들 가운데 많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주객이 전도가 돼서 정작 복음의 핵심과 그의 나라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부수적인 사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요.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동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부탁을 해나가시는 장면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릇을 가지지 말며. 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파송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그 난처한 대목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기자의 기록을 한번 먼저 마태복음의 기자의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마땅함이라. 네, 여기에서도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과 틀리지 않죠. 그런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의 기자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시작. 영아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조금 이제 그 앞에 장면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근데 마가복음 기자만 차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예, 신을 신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지팡이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팡이를 소유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지팡이를 소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의 기자 기록만 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새번역 기준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뭘 설명하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본문적 갈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책을 쓴 기자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성경인데 왜 한 군데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 된다는 어조로 썼고 마태나 누가는 가지지 말라 그랬을까? 이유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마가는 왜 지팡이와 신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점이에요.
마가의 관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의 관점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는데 식사 예법이 등장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가 등장합니까?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발에 신을 신고 여기서 신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기자는 어느 책의 본문을 염두에 둔 겁니까? 출애굽 스토리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면 마가라는 복음 기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뭘까요? 선교나 전도라는 것은 어떤 의도라는 말이 또한 될까요?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겨울 두 달씩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무슨 사건을 재현하는 거죠? 예, 21세기 새로운 출애굽을 재현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 땅에는 애굽에 가두어져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기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다시 말해서 이 선교나 전도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의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그 상태로 세상을 이해한 거죠. 거기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신과 지팡이를 허용한 듯한 어조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관점에서 전도나 선교를 이해했다는 얘기입니까? 출애굽 관점에서. 출애굽인데 무슨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 기록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은 무슨 작업의 재현입니까? 오늘날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믿습니까? 지금도 재앙의 그늘 아래 앉아서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새로운 홍해의 역사를 펼쳐나가야 될 놀라운 선교의 명령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돼 있어요? 전파하며. 이 전파한다는 말이 캐리소라는 말을 썼어요. 캐리소. 이 말은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다 할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주님이 그 후에 그 심령들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캐리소예요. 캐리소.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전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뭘 전하죠? 유앙겔리온. 이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뭘 먼저 가서 전하는 자들입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가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통영 땅에, 장흥 목포 땅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점에서나 그들의 기준에서나 일생의
가치 기초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겁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뭘 강조하는 거죠? 구원과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선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은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는 작업이 아니에요. 화급성과 절박성과 긴박성, 이 상태로 우리가 떠나는 거라고요. 그 절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만 이제 다시 보십시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목사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관점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돌아다녔어요. 그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유명하죠. 아마 책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보통 무슨 학파로 분류가 됩니까? 견유학파로 분류가 돼요. 그 견자가 개견자예요. 실제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지닌 채 그 거리로 개처럼 돌아다닌다.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분류가 됩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그 유명한 실질적으로 스콜라 철학을 창시한 제롬의 제자죠. 이 디오게네스의 얽힌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그 뭐라 그러죠? 하수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니까 왕이 그 앞에 다가섰겠죠. 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참 그 구질구질하고 처참해요. 그래서 물었던 게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지금 당신이 서 있어 햇빛을 가리우니 비켜주시오. 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햇빛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그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그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학파들을 보통 견유학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꼭 디오게네스의 신뢰를 들지 않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철학을 전파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꼭 뭘 가지고 다녔는가 하면 전대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 전대는 돈 넣는 주머니입니다. 은금을 넣는 주머니예요. 그러면 그 주머니는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용도로 이해가 됐는가 하면 철학자들이 말하자면 강사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몫의 돈을 그 전대에다 집어넣고 걸러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대는 그 당시 이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정체성을 가장 함의한 하나의 그 소지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나 돈이나, 여긴 배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최소한의 것만 갖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 떠나는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그분만 의존해서 살도록 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만 의존해서 살도록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에 철학자들이 당시에는 지팡이들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과 정체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혹 제자들이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을 오해를 막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지 말며, 이것은 마가가 말하는 그 지팡이와는 용도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팡이를 들고 전대를 메고, 여긴 배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빵을 가지고 두벌옷을 가지고 다니면은 누구와 혼돈을 하는 분위기였다고요? 그 거리에 견유학파와 같은 철학자들과 섞여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나머지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것을 이 기록 속에 담아내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십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4절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선한 뜻으로 옆에 집에서, 아유 거긴 좀 비좁으니까 애들도 많고 방도 옹색하니까 저희 집에 방도 크고 널널합니다. 옮기시죠. 그러면 이분은 선한 의도에서 그런 배려를 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뭐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더 좋은 데 찾아가는구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간 집에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있으라고 말이에요. 옮겨다니지 말고. 왜? 그런 사소한 문제로 무식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역사가 손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사역을 끝내라. 자,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우선 2절을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뭐를 전파하며 그렇게 돼 있죠? 나라. 자, 그러면 자, 앞을 보십시다. 이 당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핵심 가치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그 나라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뭐를 떨어버려? 먼지를 떨어버려. 자, 이 먼지를 떠는 행위는 무슨 관습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불가피하게 이방 땅을 밟다가 고국 땅으로 경계선을 넘어올 때는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거죠. 어느 땅에서 어느 땅으로? 이방 땅에서 자기 본토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무엇처럼 취급하라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겠다는 반대거든요. 영접치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처럼 취급하라는 말이 됩니까? 이방. 그러니까 이방인과 자녀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관계로 설명을 하죠?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은, 그 집은 무슨 지역이라는 겁니까?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계의 기초가 달라져요. 혈통적인 차원에서 누가는 혈통이 다른 민족이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나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뭐죠? 이것도 출애굽이에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여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흥분을 했죠. 선생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선생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생명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보고와 주님의 부탁을 통해서 한 가지 모아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냐면, 복음 선포라는 것은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의 삶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길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몽골에 가면 아주 그 울란바토 수도 근교에 조그마한 그 징기스칸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몽골 가보신 분들은 그 글귀를 모두들 보셨을 텐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반드시 흉할 것이다. 이게 징기스칸의 철학입니다. 당시 그 몽골 군대의 숫자가 100만에서 200만 정도를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100만에서 200만으로 1억 내지는 2억에 가까운 저 유럽까지의 수많은 강력한 군대들을 쥐락펴락했고 무너뜨렸고 포로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구 문명까지를 포함해서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징기스칸을 서슴없이 꼽죠. 그러면 그 징기스칸의 그런 명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제 많이들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어떤 비법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유럽 군대는 그 당시에 1인당 무장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70킬로. 1인당 무장을 하고 다니는 전쟁을 위해서 착용한 이 물자의 무게가 70kg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찍이 징기스칸이 간파했어요. 전쟁은 속도다. 이 속도를 잡지 못하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자연이 뭘 줄였을까요? 무게를 지니고 있으면 속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게를 줄인 겁니다. 몇 분의 몇으로 줄였는지 아세요? 7kg.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이거는 과거에 뭐 은행에서 이제 연구한 그 은행 사원들 그 교육 자료로 나왔던 책을 누가 하나 갖다 주길래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입니다. 7kg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군대는 10분의 1의 무게를 무장한 채 70kg의 중무장을 한 유럽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이것은 이미 승부가 난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동역에서 이미 선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네 삶에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 댁 신방을 갔더니 진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이제 그 정도 그 연세가 되시고 뭐 좀 괜찮은 그 회사에 그 아주 중요한 상임 이사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집에 해놓고 사는 살림살이를 보니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짐을 딴 데 갖다 놨나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장로님, 살림살이가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아주 특이한 분인데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살림을 줄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거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그 다 놓고 갈 걸 자꾸 늘려서 뭐합니까? 돈만 들지. 그래서 진짜 그 거실이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휑하던 거실의 풍경이 참 오래 이렇게 찍혀져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끼어지고 얹어지고 스며든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수 없을까요? 복음의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다양한 취미를 갖는 것도 그 복음에 썩 그렇게 좋은 생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딱 습관을 하나밖에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선교하는 습관, 선교하는 취미. 예? 제가 오늘 저녁에 그 감사위원 분들하고 뭐 평일날 좀 만나기가 힘드니까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셨으니까 가까운 데서 식사를 했어요. 한 자매님이 이제 회사에서 커플을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던 형제를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온 아주 기특한 자매가 한 분 계세요. 아주 좋은 자매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잘 적응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간 또 애가 한 둘이 생겼어요. 둘이. 근데 성교 때마다 이제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이 애들을 데리고 가면 이 현 선교지에게 민폐가 될 텐데 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부담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는 가고 싶고, 근데 이 둘을 데리고 가자니 그냥 공동체의 그 교회에 또 민폐가 될 것도 같고, 오는 게 맞는 건가요?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데려간지? 데려갔죠. 데려갔더니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진짜 보들보들한 그 아기들을 구경한다는 게 희귀하거나 드문 일이에요. 너무 이뻐하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성교하는데 뜻밖의 용이한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제가 그 얘기를 유심히 들으면서,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정말 남이 사정 봐주고 배려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선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긴박성이에요. 내가 지금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언제 복음 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 운명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미량. 미량이라는 그 골 이 한자 이름이 햇빛이 조밀한 곳. 그 미량이라는 영화 서막에 앞에 이렇게 그 자막으로 흘러요. 햇빛이 조밀한 곳. 참 아름다운 마을인데 이번에 이렇게 또 끔찍한 재앙을 만났어요. 그 사망자들의 사연을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아파요. 방금 안녕하고 헤어졌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비명 소리에 싸늘한 죽음으로, 새까맣게 끌린 죽음으로 그 가족을 만날 때 살아 남겨진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관점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문제는 오전에도 잠깐 1, 2부 때 설명을 드렸지만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왜 전도라는 구조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밖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깨달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 없이 없지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부탁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여기에 잠깐이지만 헷갈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기뻐하지 마라. 이 파송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생명과 구원과 긴박함에 있다. 그 사실에 붙들려서 또 일본으로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온 생애를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